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오성홍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팬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은 순간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스타를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스타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팬들은 떠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도 많은 팬이 있는 스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화배우나 가수, 운동선수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따랐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육신의 떡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분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타였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잘못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선교지 현장에서도 보면 선교사를 통해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하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팬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떡 때문에 열광하는 팬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의 가치를 알고 받아 누리는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자와 팬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라고 해서 스타와 함께 무대나 운동장에서 함께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며 결국에는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열광하는 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은 아닌지, 아니면 그분과 함께 삶을 살며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제자인지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께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